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조 신스킨과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 소식을 포함한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신규 데스매치 전장 카네자카 맵의 등장과 함께 한조 신스킨을 주는 카네자카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대전 아케이드 경쟁전에서 3승을 하면 해당 플레이어 아이콘을, 6승을 하면 해당 스프레이를, 9승을 하면 신규 스킨 경쟁자 한조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라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한조 제안 겸 따랐었네요. 응? 또한 트위치에 가서 보이시는 것처럼 드롭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채널을 시청하시면 귀여운 스프레이들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본인 트위치 계정의 설정 그리고 연결에 들어가셔서 블리자드와 연동해놓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스마영님 채널은 예전에 삐라님과 함께 제 유튜브 컨텐츠에 나와주셨던 분인데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스마형님과 했던 꿀잼 영상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트위치에 가셔서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총 4명의 영웅이 밸런스 패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애쉬, 버프와 너프가 동시에 되었는데요. 먼저 정조준 사격의 공격력이 80에서 75로 감소하였습니다. 대신 정조준 사격의 발사 간격은 0.7초에서 0.65초로 빨라진 모습이네요. 개인적으로 메르시의 공버프를 받아도 더 이상 체력 200의 영웅이 헤드샷 한 방이 아니게 된 부분은 큰 너프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한조 버프가 되었습니다. 폭풍화살의 발사 간격이 0.3초에서 0.25초로 증가했는데요. 생각보다 0.05초의 체감이 크죠? 세 번째로 시그마 너프가 되었습니다. 방벽을 사용했다가 회수한 후 방벽을 다시 사용하기까지의 시간이 1초에서 2.5초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너프죠? 네 번째로 레킹볼 역시 너프를 먹었는데요. 레킹볼의 이스킬 적응형 보호막에 대상당 보호막 내구도가 100에서 75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체험모드의 패치 내역이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라인하르트 자리아 메타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겐지 컨텐더스 스킨을 사용했을 때 있었던 초상화 이미지 버그는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신규 영웅의 떡밥으로 예상되는 한 장의 편지 사진이 오버워치 한국 사이트에도 번역되어 올라왔습니다. 해당 떡밥에 관해 읽어보고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9일에 시작되는 블리즈컨 온라인이 기대되네요. 마지막 소식으로 이번 달 멤버십 수익을 올림하여 유등 노인 복지관에 10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나무늘보의 풀영상 채널인 꽉찬 늘보 채널이 생기면서 멤버십 영상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의 멤버십 혜택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꼼꼼히 읽어보고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 같이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그런데 한조가 영검한 같은 팀 겐지에게 하는 말은 뭘까요? 그건 좀 심하다. 죄송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밤이되니까님, 알디오엔님, 호박벌매님, 키크님, 김민주님, 이강민님, 박상원님, 신성한 정신님, 해민스님, 김상욱님, DDOOPLEE님, 리브너님, 훈련용 본님, 크리스틴님, 귀염댕이 뭉치님, 강지수님, 무하님, 이프리님, 최용우님, 채널룰 로드오지 못함님, HBJ님, MERCY님, WVWVWMNMNMNM님, 로버트 다우니, 빨래끈님, 채널 로드오지 못함님, 포인트님, 콘신의 콘신, 무라님, 불주먹님, 김조수님, 직원 나마자라님, 강민기님, 구마님, 칼로님, 크남 과고생님, 유종화님, 이영은님, 명글명글님, JAHJ님, 나는 아리님, 모르면 안녕님, 용사구팔님, 디바짜님, 아델님, 서정훈님, CHRISTSTIRLING님까지 감사드립니다.